인사혁신처가 단체장과 지방의원, 기관장 등 전북의 공직자 260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로는 203억 원을 신고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꼽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25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올해부터 가상화폐도 신고 대상이 되면서 가상자산 보유 공직자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 등을 보유한 공직자는 김슬지 의원과 이정민 의원 등 모두 12명, 송재기 무주근 의원이 가장 많은 1억 6천만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골프장 회원권도 눈에 띕니다. 최경식 시장이 경기도 소재 2억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종현 익산시 의원도 각각 제주와 익산에 위치한 회원권 총 5,800만 원어치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재 도의원은 8천만 원에 달하는 도자기와 미술공예품 10점을 신고했습니다. 김슬지 도의원은 연간 매출 29억 원에 달하는 대형 카페를 갖고 있다고 적었습니다.